외국 국민 여러분!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분탕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! 연일 사기를 안 치면 입에 가시가 돋는 이런 종편 쓰레기들과 마음에도 없으면서 주둥이로만 맨날 민생민생거리는 일부 의원 나으리들과 앵무새 같은 의원 나으리들과 한국시대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개그를 떨고 있는 특검과 검찰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십니까?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좌파들이 사회의 요직에 곳곳에 침투해서 선량한 일부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며 자신들의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쓰고 버리면 그런 버리는 소모품 말입니다. 그런 좌파들이 그 소모품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상한 불법 졸속 탄핵이라는 이상한 괴뢰물을 만들었어요. 맞습니다. 그 괴뢰물들이 바로 저 버스 뒤에 있습니다.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눈이 와가지고. 맞습니다. 아마 전멸할 거라고 예상합니다.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태블릿 PC가 갑자기 뭐 몇 대인지도 모르겠고 뭐 애를 낳았습니까? 애 낳은 거니까 그거 몇 대입니까 그거? 그리고 당사자한테 보여주지도 않은 물건을 갖다가 뭐 당사자 거라고 우기고 앉아있고 무슨 어제는 무슨 탄핵소추안을 갑자기 수정한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. 그 탄핵소추안을 수정한다는 게 자기들이 졸속 탄핵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? 전 솔직히 그 소식을 접하고 어디서 개가 짖나 했어요. 개가 짖지 마라! 택배다 택배! 이렇게 명백하게 좌파들의 거짓 내란 행위인 것이 드러나면 이번 탄핵사건의 본질이 뭔지 무슨 사유와 증거로 이 사단이 났는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어야 되는데 진실도 모르고 언론에서 뭐 단독 입도다 뭐 특종이다 뭐 무슨 보도랑 무슨 거짓 성토대회 예? 웃음밖에 안 나온다! 무슨 거짓 성토대회라는 그런 이상한 뭐 있잖아요 무슨 전인지 뭔지 뭐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 걸 보고 그대로 믿고 무슨 술집에서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토대회하고 앉아있고 자기들끼리 뭐 했다 자기들끼리 전파하고 앉아있고 뭐 그런 전파하는 전우가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보입니다. 저번주 광화문광장에 CCTV 그 교통상황 CCTV로 제가 봤는데 한 200명 돼 보이나? 한 200명 정도 돼 보였어요. 근데 어떤 언론사에서 10여만 명이라고 보도하는 걸 봤어요. 더 큰일인 건 그걸 또 믿고 앉아있는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머저리가 제 주변에도 있어요. 중요한 건 그 머저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 박사모지 너 일베지 뭐 이런 말밖에 못하고 뭐 아무런 말도 못해서 진짜 뭐라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. 제가 추측하는데 아마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 언론사는 그렇다 쳐도 앞에서 언급한 저기 있는 저 버스 뒤에 있는 일부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이 정도 속았으면은 이제 알아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니면 혹 자기가 속은 거에 대해서 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계속 믿고 싶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 계속 그렇게 하야를 외치는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아 쪽팔린데 어떡하지 이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 썩어 빠진 시궁창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저기 광화문 있는 데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. 저는 저와 다른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 거짓된 정보를 이렇게 보고 믿고
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나쁘다고 규탄하는 거일 뿐입니다.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그 정신생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. 저 광화문 쪽에 있는 좀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저기 뭐 무슨 정권교체 디지털 전사들과 뭐 국회 사이버 전사들과 뭐 일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탕들이 뭐 이렇게 부들부들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. 난 너네가 퍼뜨리는 그런 찌라시나 그 댓글도 안 보니까 니네끼리 삽질하던 말던 만렬해!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,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번 사태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안주하고 들어가선 안 됩니다. 저 좌파들은 한번 이렇게 봐주면 계속 들고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아예 짓밟아놔야 돼요. 저번에 광우병 사태 때 한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더니 또 몇 년 뒤에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?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난리 치는 거 난동이에요, 난동. 맞습니다. 만약에 좌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무슨 민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이상한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무슨 졸속 탄핵을 계속 헌법재판소를 압박시켜가지고 계속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나부터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. 총칼을 빼낼 거야! 오늘같이 추운 엄동설 안에 나와주신 애국국민 여러분께 청년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.